to the beach, y'all.이 공이 계속 만져가지고 내 피부가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아. 거꾸로 이게. 안녕하세요. 여자분이 누구예요? 뭐 이제 우리 팀에 여자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시작이 좋네요. 시작부터 다르네요, 농구편은. 역시 저의 의견을 또 이렇게 수려해 주시고. 혹시 막 코치 아니죠? 괜찮은데요? 코치로는 이제 만족을 못 해가지고 같이 팀메이트 돼야지 이게 뭔가 교류가 있고. 왜 안 돼요? 이거는 동호인들끼리 하는 게임인데 뭐 그렇게 남녀 차별을 해야 되나요? 다 같이 하면 되지. 예, 헤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좋대요. 안녕하세요, 형님. 어, 어때? 아, 좋아요, 컨디션. 나이스 마이 파트너. 좀 봐. 돌아왔어, 손목이. 그 진영이 또 안 오노? 아, 맞다. 그럼, 아. JYP! 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무 깜깜해서. 어,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아,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선수 입장! 선수 입장! 예. 진영아, 빨리 온다!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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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지금 저 체육관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예. 와보니까 여기가 체육관 하는 게 지금 공장 필이거든. 예. 그 뮤직비디오 찍을 때, 예. 왜 그 공장에서 이렇게 농구하는 거 있잖아. 저 어떤. 그런 예. 마이클 잭슨 뮤직비디오 중에 잼이라고 있었어요. 잼. 마이클 잭슨과 마이클 조던이 함께. 오. 아니, 마이클 잭슨과 마이클 조던이 만났다고? 뮤직비디오에서 같이 농구를 해요. 오 마이 갓. 아, 마이클. 어, 누구? 어? 줄리엣과 how are you? 저 193입니다. 네. 나이스 신장, 나이스 킥!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육상 선수 출신. 오, 자체가 장난 아니야. 선수. 어, 하체가. 아, 한번 잠깐만 잠깐 보여줄거라. 운동선수 내가 운동선수다. 한번 봐라. 하나, 둘. 이게 땡이 보인다. 와. 오, 가지고 싶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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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입니다. 요번에 같이 하게 된 모델 아니세요? 아, 모델 아니세요? 아. 예정 선수로요? 네, 아 제가 운동한 지는 12년을 농구를 했고요. 지금 안 한 지는 한 7, 8년 됐어요. 네. 다시 시작해 보면은 아마 조금씩 살아날 것 같아요. 잘하겠어요.
남들보다는 좀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같이 팀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길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농구 훈련에 매진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막 연습하고 다 올랐어요. 렛츠고! 갑시다, 어디로? 어디로 가요?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가요? 어디로? 어디로? 혼자 가는 거야? 굉장히 접수하러운 사람. 굉장히 접수하러운 사람. 거기 아니에요. 여기 어디로 가는 거야? 이쪽 아닌가? 이쪽. 공장 같은데? 공장이에요, 여기. 아닌데. 멋지게 따봐 올려보자. 나 옆으로 결승전에 진출하고 있는 기아 자동차입니다. 여기 저희 선배님들도 계시고 후배님들도 있는데 일단 제가 감독님 모시고 있고 제가 코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코치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코치님. 지금부터는 형 동생 친구를 배제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코치님은 우리가 받아들이겠는데 운동 서류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농구를 일주일 먼저 팀에 만들어져서 장단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주일 뒤에 온 대명은 우리 후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후배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지난주에 팀이 개선됐고 자꾸 이제 팀을 해치고 분위기를 좀 흐리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벌칙으로 체력 훈련 겸 뭐 이런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잖아요. 한 명이 튀어도 팀 원칙에 한 명만 튀어도 한 명 때문에 일곱 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주시고. 서로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는 걸로 그냥 확실히 결정을. 동료. 동료. 네, 동료. 동료도 동료. 동료는 지금 계속 신경이 쓰이시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 나중에 들어왔고. 자, 일단은 그 부분들은 제가 감독님하고 충분히 네. 상의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주장은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주장이 바뀔 수도 주장인 거예요? 자, 벌칙. 자, 벌칙. 엔드라이 다. 자, 여기 1년 해주세요. 자꾸 저 필요 없는 얘기들을 해서 이거는 지금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그 산으로 지금 자꾸 빠지기 때문에 저기 맨 끝에 보이는 엔드라인 보이죠? 예. 저기 엔드라인 찍고 오는데 엔드라인 뭐야? 그 지금 여대생 혜정 씨 빼고 나머지 남자 중에 꼴등을 한 번 더 띕니다. 지금 단체 벌칙이에요. 준비! 우와 빠르다 다들. 우와 빠르다 다들. 우와 우와. 자 여러분들 열심히 뛰어줬는데 강호동 선수가 이승훈 선수를 미쳤어요. 이러니까 이럴 때는 혼자 뛰는 게 아니라 팀 전체 다시 벌칙이에요. 또 안 맞는다. 너 내린다. 너 꺼지 마. 너 안 맞는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자, 꼴등 강호동 선수 한 바퀴 더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 파이팅.
자, 박, 여러분들이 박수 치면서 힘내라고. 동료니까 동료다 화이팅. 자, 끝까지 화이팅. 오케이. 굿, 굿, 굿.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동그랗게 어느 선수예요? 자, 이제 훈련하다가 힘들어서 자꾸 이렇게 무릎을 짚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무릎을 짚는 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기하다가 무릎을 짚으면 상대방한테 내가 체력이 다 떨어졌다는 걸 노출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강한 척 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 상대방한테 노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연습을 통해서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준비 운동을 잘해야 부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어깨에다가 다리를 올리세요.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올려서 자기 이마가 최대한 무릎에 닿을 수 있게끔. 되겠어요. 가슴이라면 더 좋고. 그래서 자기 상대방이 오른발 10초하고 반대발 왼발까지. 저 엄청 퍽퍽해요. 이거 안 될 텐데. 자, 해보세요. 자, 자기 파트너끼리 다리 올려서 앉아서. 아, 때리지 마세요. 자. 오케이. 아. 하나. 그래, 천천히. 나중에 올라오세요. 나중에. 찢었어. 이래서 봐라. 찢었어. 이래서 봐라. 아! 나와! 됐다. 제대로다. 아. 오! 아, 얘는 큰일 났는데. 아. 형, 낮게, 낮게. 형, 좀만 낮춰주세요. 야, 너무 낮아, 지금도. 아. 얘 어떻게 해요? 신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얘 어떻게 해요? 야, 우리 할아버지 얹고 있는 것 같아. 며칠 전에 무릎치료 받으러 갔는데요. 어. 관절이 50도, 60도네. 그거 어떻게 해? 아! 자, 너무 처음에 우리 아줌마가 잘 안 되면 반대. 반대. 얘 큰일 났다, 이거. 여기가 무릎만 펴고. 아. 많이 올리지 말고 무릎만 펴고. 형이 잡혔어. 좀만 낮게. 야, 이거, 야, 이거보다 어떻게 더 낮게 해. 해봐. 나랑 비슷하네. 저쪽도. 아, 아, 형. 그렇지, 이완 되는 거 느껴지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야. 자, 농구에서 기본적으로 슛, 드리블, 패스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익혀야 된다 그랬죠? 세 개 익혀야 되는데 먼저 볼핸드링과 드리블을 먼저 하겠습니다. 허리 돌려가지고 허리. 자, 허리로. 자, 돌렸다가. 자, 허리로. 자, 돌렸다가 그다음에 머리로만. 머리로 뒤로. 머리로 뒤로. 머리로. 자, 오케이. 자, 머리로. 자, 허리로 다시. 다시 발목으로, 발목으로만. 자, 밑으로. 자, 밑으로 갔다가, 자, 오른발 가보세요. 오른발. 자, 오른발 가고, 또 뒤로 갔다가, 또 앞에 팔, 왼발. 이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머리, 허리, 발목, 오른쪽 들어갔다가, 왼쪽.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계속 턴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자, 7번 하겠습니다. 7번. 준비. 자, 머리 나쁜 사람들 티납니다. 자, 돌렸다가 무릎 내려왔다가 발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가. 오케이. 하나. 머리로 갔다가. 오케이. 발로 갔다가 다리를 갔다가 또 당겼다가 앞으로 갔다가. 오케이. 그냥 갔다가 한 바퀴 돌리고 또 갔다가 한 번 돌리고. 갔다가 발에 하나 나갔다가 또 뒤로 들어오고. 오케이. 자, 앞으로 갔다가.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갈 때 발목으로 돌리세요. 발목으로 갔다가. 갔다가 발에 하나 나갔다가 또 뒤로 들어오고. 오케이. 갔다가. 자, 몸에 좀 익으면 조금 빨리빨리 돌리세요. 빨리빨리. 자, 30개. 드리블을 보통 앞에 놓고 하면 상대방한테 아까처럼 노출이 돼서 뺏길 염려가 많으니까 오른발 중심에서 오른쪽에다 두고 연습하세요.
오른쪽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을 보고. 자, 50개 시작. 자, 50개 시작. 자, 앞을 보세요, 앞을. 드리블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드리블하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이렇게 리듬을 타라. 그렇지, 오케이. 오, 그렇지. 오, 그 한 번에 알아듣네. 오, 오, 오케이. 앞으로 왔다 갔다. 왼손 오른손 왔다 갔다. 아니, 앞에 보고 똑같이. 제가 왼손을 잘 못 써가지고 왼손 할 때는 힘든데. 오케이, 그렇지. 더 크게 낮게. 오케이. 지혁 선수도 몸이 왔다 가지 말고 몸은 가만히 있고 그냥 공만. 공이 자기 무릎 위로 올라오면 안 돼. 무릎 밑에서. 공이 무릎 위로 올라오면 안 돼. 지혁 선수 무릎 위로 올라오고 밑으로. 여기서 일찌감치 받아주란 말이야. 일찌감치. 일찌감치. 근데 이걸 예. 여기서 받아주면 이게 튕겨지는 거야. 예. 그렇지. 오케이. 오. 아주 이해력이 좋아요. 어, 이해력이 좋아. 옛날만큼 공에 익숙지가 않아서 자꾸 어금니. 드리블만 참는데 힘들어. 마지막, 마지막. 근데 솔직히 저는 여기 오늘 처음 왔는데 네. 오자마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체능 보면은 막 시합하고 이렇게 서로 막 즐겁게 웃으면서 막 하는데 자, 여기 지금 레이업 슛 잘 못하는 사람, 자신이 없다 하는 사람 네.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릅니다, 원지는. 갖고 있는 그 노하우로 일단은 레이업 슛 한 번씩 호루라기 불면 시작하세요. 자, 준비. 바로 출발, 바로 출발. 여기서 여기 스텝 밟고 출발. 잘한다. 저기 이수근 강호동 저쪽 가서 재별 쪽으로 좀 어느 정도 자 나머지는 그대로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제 레어스는 다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데 자 완드리블 여기서 스톱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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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 오른쪽으로 치다가 체인지 오브 디렉션에서 반대로 옮겨서
그냥 공을 갖고 뛸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갖고 뛰다가 물통 있는 지점에서 오른발을 잡고 그 다음에 왼발 잡고 그런데 여기서 오른발 쏠 때 도움 닫기를 하기 때문에 무릎이 뒤로 가면 안 돼. 발레하는 사람들이 많고 꼬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90도 각도로 이렇게 동시에 올라가다 공 뒤에 떨어지도록 쭉. 자, 지금 이승훈 선수는 굉장히 지금 점프력이 굉장히 좋은데 생각보다 왜 힘드냐면 공을 밑에서 던져야 돼, 편하게 던져야 되는데 예, 예, 예. 공 위치 타점이 여기서 가슴 위에서 던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예. 오케이 지금, 오케이 지금. 좋았어 지금. 안 들어갔어도 예. 지금 타이밍 던져야 돼요 빨리 예, 밑에서. 예. 가슴 위에서 던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예. 오케이 지금 호동이 형은 몸이 맞지 않게 발레한 거예요 발레. 하나 둘에서 고드려 떨어져야 돼. 한 발로 고드려 떨어져야 돼. 오케이 발레 발레. 아. 잘했는데 발레. 와 형이 배드민턴에 몇 배인 것 같아요.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처음으로 하는 근육 쓰니까 땀이 이렇게 날 수가 없거든요. 와. 아 지금 말도 안 돼요 진짜. 안 그래도 어저께까지 드라마 촬영하느라 밤 잠도 못 잤거든요. 이상해. 지금은 뭐 가르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뭐 앙심이 있는데 앙심을 품었어. 누군가가 누구한테 앙심을 품은 것 같은데. 주먹. 좋게. 주먹.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오늘 처음 만났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개인 면담을 할 거예요. 원하는 부분 컨디션, 부상 아픈 부분, 요즘 하고 있는 운동, 몸무게, 키, 나이, 농구 경력이나 좋아하는 운동, 요즘 활동, 요즘 전반적으로 이렇게. 서지석 선수. 자, 자기소개. 저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육상 선수 생활을 했었고요. 단거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 나서 사실 무릎 부상이 당해가지고 운동을 못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농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마지막 승부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또 연대, 고대, 기아 이렇게 프로부터 해서 그때 농구 재단치부터 해서 이렇게 너무 좋아해서 농구를 꾸준히 해왔고요. 전문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그냥 좋아서 즐긴 거는 한 20년 가까이. 20년이요. 네. 선수들이 다친 무릎이 있는데 네네. 지금도 점프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스피드. 나중에 혹시 끝나고 나서 붓거나 휴일증 같은 건 없었어요, 그동안? 저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운동을 하고 나서 안 아파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안 아프면 그게 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저는 즐겁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잔부상들은 다 갖고 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네. 일본도 가능할까요? 왜냐면 저희가 일본이 없어서 힘들어요. 일본 보기 좀 아깝지. 어쨌든 뭐 그렇죠. 네. 해경이가 네. 농구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일본을 시키려는데 시거리가 좀 짧고 네, 어쨌든 네. 좀 검토를 해보자. 오케이. 자 이혜정 선수. 이혜정. 키는? 79. 키는? 79. 180? 네. 자꾸 속이... 79라고. 180 더 될 것 같은데요. 왜요? 공개할 수 있어요, 몸무게? 네? 공개할 수 있어요? 저 50대. 50대? 네. 아우. 그 몸 갖고는 버텨내기가 힘들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각오가 돼 있는지. 열심히 할게요. 근데 아무래도 모델 하다 보니까 몸을 막 그렇게 키우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그냥 몸을 이렇게 바람에 날릴 것 같아요, 지금. 그건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멤버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 네. 그런 그 책임감을 가져줘야 된다. 웨이트를 좀 더. 네.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하다 보면은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웃음거리는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선수 출신은 이해정 선수 하나니까 네. 좀 여자로서 날카로운 모습보다는 네. 선수 때 어떤 마인드를 다시 좀 상기시켜서 깡을. 좀 보여주면 이 팀 자체가 좀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다만 그 몸무게도 어느 정도 키웠다가 네. 끝나면 다시 조절을 하더라도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팀워크 이런 게 되게 그리웠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이 도와주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몸무게를 좀 늘리지 않으면 네. 도움이 상당히 어렵게 해서 몸을 푸는데 네. 난리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사전 부딪혀도. 네. 박진영 선수. 자, 자기소개. 음악 말고 한 가지 더 사랑하는 게 있는데 농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집이 없어서 2년마다 계속 이사를 다니거든요. 전세를. 근데 이사 갈 때마다 철거를 하더라도 항상 농구대를 집에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농구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농구 경력이?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한 20년? 뒷짐지고요. 진지해 뒷모습도. 저런 게 방송 나가면 기획사 소속이 가수들이 되게 흐뭇해한다. 진영이 입장에서는 맨날 저 TV에서도 오디션을 보고 또 회사에서도 올 때 선발할 때 드리블 공기반. 소리반. 왼손 드리블이 아직 좀 약합니다. 그거 말고 몸에 아픈 것은 없습니다. 아픈 건 없지만은 기량에 비해서 왼손 드리블. 그럼 뭐 농구에 대한 열정은 물어보나 마나. 예. 오케이. 다음. 자, 이수근 선수. 여기 있는 그 8명 멤버 중에 민첩성, 순발력 그런 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고 센스가 있습니다, 스포츠에. 농구 코트가 이렇게 길질 않으니까 네네. 방향 전환만 잘하면은 그 활용도가 예. 있을 수 있어요. 수비도 잘할 수 있고 공수 전환도 상당히 빠르고요. 그러면 그리고, 예. 농구를 생각했을 때 예. 어떤 포지션이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쬐깐한 게 계속 앞에서 실수 없이 그냥 그 날팔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감독님. 세 파트 역할. 네. 저 선수 상대의 그 주 특징은 잡아. 그냥 잡아 제끼는 거. 그걸로 이제 해야 되는 거지. 네. 오케이? 세 파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세 파트. 세 파트. 오케이. 자, 김민강. 고등학교부터 좀 했어요. 3년만. 좀 늦게 시작했어요. 16살부터 캐나다였어요. 그러면 선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 선수까지 생각 아니에요. 그냥 동아리?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팀이었어요. 네, 우리 팀 우리 지역 안에서 3등 됐어요. 팀. 팀. 예. 클럽이. 학교 팀. 지금 보니까 우리 팀이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체능 팀 농구 팀이 필요한 거. 경험 아예 없는 거 같아요. 솔직히.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네, 아예 없는 거 같아요. 좀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세븐이 네가 헤이야. 에이. 뭐 하나 너는 도움 내리겠다니까. 뭐 지금 남들보다 딱히 뛰어난 건 없겠지만 저도 스폰지처럼 금방 이렇게 흡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떤 포지션이 됐으면 해요? 다치지 않을 수 있는 포지션. 그리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골 밑에 들어가서는 좀 근데 정신이 없을 것 같다. 골 밑을 작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몸 체격이 그러니까 그렇게 막 골격이 크고 두껍지가 않아가지고 몸싸움을 하고 그러기에는 오히려 석주일 선수가 하반 좋다. 선수 보셨어? 빠지래요. 첫날에 그냥 농구 질리도록 해가지고요. 사실 막 팔도 긁히고려서 농구에 대한 그 열정이 석준 선수가 그냥 특히 이제 팬이 60만이라요 감독님. 사실 그거보다 더 됩니다. 더 돼요?
사실 60만 팬을 거느리고 있는 최강철민 선수가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안티팬이 한번 돼볼게 한번 안티팬이 한번 돼볼게 한번 여기서 한번 찍어봐 여기서 한번 찍어봐 제 이름은 존박이고요 한국 이름은 박성규이고요 아, 농구는 한 중학교 때부터 그냥 동네에서 제일 처음으로 했고 그냥 재미로 친구들과 동네에서 하고 그러면 농구 기술 중에 네. 제일 잘한다는 기술이 뭘까? 수비랑요 수비? 그래도 네 잘 따라다니고 그래도 저도 팔이 좀 긴 편이라서 잘 막는 것 같고요 농구 기술을 얘기하라 그러면 보통 패스, 드리블, 슈팅 뭐 이런 걸 얘기할 텐데 네. 수비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네. 동아리 치고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 같아서 네. 내가 많이 흡족해요 네. 오케이 좋았어요 됐나요? 벌써요? 알겠습니다 네 아쉬워하고 여기서 뭐 더 아쉬우면은 네. 여기서 노래 한번 해도 좋고 아니에요 천천히 하고 수비부터 얘기하는 이제 선수는 한 명 처음이에요 처음 오케이 자 강호동 컴온 포지션이 있을 텐데 네. 어떤 포지션을 생각해봤어?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정해주면은 그에 대해서 충실하게 예, 해주길 예. 바라요 아, 몸무게랑 공개를 하시죠 여기서 아예 왜냐면은 예. 포지션을 정하는데 몸싸움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 100. 그리고 몸 그 건강 상태는 어때요? 몸이 안 좋다든지 뭐 오케이. 보상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자 이상입니다 예. 네. 농구반 공기반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형 감독님한테 안 하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up the chest of them dunked on a bunch uh-huh. caught alley oops on the rest of them I got the lean on the G now really don't matter if you play in the play so I'm next to the cloud when I pass just avoid the block off the glass I'm killing them out there they gon' have to bring caskets that's all I hear after the baskets but I ain't even warm up and still pull from where it counts for 3 points and leave 용병 카메라 있어 존박 선수. 사이파르스는 우리 팀을 이끄는 에이스인데. 네. 예거니까 톱으로. 네, 일단은 정했으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잘 응해주고. 사이파르스. 네, 예측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포인트 가드에 이해종 선수가 왜 들어갔느냐? 일단 이해종 선수가 선수, 농구 선수 경력이 12년이 되고 가장 기본기가 튼튼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특히 그 포인트 가드는 엄마 역할, 나눠주는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좀 차분하고 굉장히 그 집안 살림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하에 이해종 선수가 이제 1번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슈팅 가드는 서재석 선수인데 일단 빠른 스피드와 또
드라이빙, 골밑에 사는 돌파라든지 미들슛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점이 있어서 2번 역할을 가장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2번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몰 포워드의 박진영 선수인데 그 일단 3점 슛에 능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농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1번과 3번과 또 빅맨까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역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3번 역할에 가장 적합한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4번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존박 선수가 신장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생각보다 근성이 강하고 몸싸움을 할 줄 알더라고요. 이 4번 역할은 몸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4번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팀 내에서는 그래도 존박이 제일 젊고 싱싱하기 때문에 그래서 4번 역할을 저희가 부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역할, 5번 역할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안방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고 뭐 리바운드라든지 지금 덩크하는 모습도 여러분들 뭐 앞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믿음직스러운 골밑 역할을 묵묵히 할 수 있는 줄리안 강선수를 5번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하고 일치월장 하더라도 줄리안 강하고 강호동이 주전 자리는 안 바뀐다는 겁니까? 네. 잠깐. 지금 뭐 영원한 주전이냐고 질문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책임지고 차고 올라오면은 바로 바꾸죠. 오케이? 네. 그리고 포지션도 바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좀 순발력이 빠르다면 줄리안 강은 너무 좀 역부족이거든요. 줄리안 강은 너무 좀 역부족이거든요. 아 그럼. 아 여기서 지금 상황까지는 이 빅맨이지만 날렵해져갖고 뭐 한 15kg를 빼갖고 1루도 갈 수 있어요. 1루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정 선수하고 라이브를 대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 경쟁을 통해서 영원한 주전은 없고 계속 포지션과 주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러니까 계속 노력하는 자 올라오는 자만이 살아남는 거니까 무한 경쟁이 우리 예체능이 살아남는 길이다 이렇게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정 너 자리를 빼뜨리겠어. 나의 라이벌. 네. 강호동 줄리안 러브요. 예. 자, 우리 둘의 이제 파트들이 빅맨들의 연습 이런 장신 선수를 못 들어오게 박스아웃이라 그래. 예. 박스아웃 하고 리바운드 잡아내는 거 이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우선 자리 싸움을 예. 해봐봐. 자리 싸움 못 잡게 하고. 자 리바운드. 아. 다시. 어라 굿. 저렇게 오. 지금은 지금은 이제 느꼈을까? 확실히 그 감이 빨라. 감이 빨라. 무슨 운동인지 알고 뛰어 들어가려다 보니까는 꽉 막힌 거야. 네. 자, 리발. 아. 다시. 돌려? 돌려? 돌렸어요? 돌리세요? 내가? 예, 이렇게? 낮게. 낮게. 그죠? 하고 뒤에 나 이렇게 안 하게. 아, 뭔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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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공 오면 저보다 형은 더 쉽게 리바운드 할 수 있어요. 잘 싸움을 하라고. 오케이. 봐봐. 이거 실은 비슷해요. 아까 처음처럼 이 역할을 센터 역할을 삐주고 들어가서 그대로 하나 잡아내면은 우리 선수가 몇 점 넣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바로 그. 그 이번에 바꿔. 예, 이렇게. 봐봐. 자 디나이. 디나이. 네. 디나이라는 게 뭐냐면은 볼을 주면 막기가 어렵다. 그러면 볼을 못 잡게 디나이를 하는 거야 이렇게. 볼 갖고서. 이거를 디나이라 그래. 볼 못 잡게 하는 거를. 어? 디나이 쓰면은데 그렇지 이러면 또 쫓아가고. 그렇지 이러면 또 쫓아가고. 그럼 그렇게 수비를 하고. 수비. 자. 그러면 정상적인 거는 이러면 정상 디나이 디나이는 어떻게 해? 디나이는 오케이 더 붙여요. 자 오라이 굿 다시 내고 자 리바운드 쏙 완전히 뚫렸어. 완전히 뚫렸어. 완전히 뚫렸지? 예. 저기 링을 벌칙으로 세 번 터치. 고! 고! 망. 하나. 망을. 둘. 셋. 자, 심호흡.
살살 할게요. 살살. 진짜 살살 할게요. 대리석. 오, 대리석. 오케이. 오, 고. 대리석. 오케이. 오, 고. 오, 다시 내고, 다시 내고. 자, 다시 내고. 이번. 오. 잡았어.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간다, 집으로 가야지! 집으로 가야지! 빼줘, 갔다가! 안 돼, 안 되면 다시! 오이! 좋았어, 또! 됐어! 됐어! 텅! 오케이, 굿! 텅! 오케이, 굿! 다시 내고! 2번! 아. 지금 많이 진짜 좋아졌어요. 와. 지금 저 PD가 농구를 좀 뭘 아는 PD거든. 몰라. 박수가 나오잖아. 박수가. 하이파이브. 예. 잘한다. 잘해요. 자, 레디. 자, 레디. 오케이. 다시 내고. 잘 있어, 잘 있어. 이번. 어, 그렇죠. 박스 안 했어요, 지금. 그렇죠. 알았어. 봤어요? 박스 안 했어요. 잘 있어, 잘 있어. 이번. 어, 그렇죠. 심호. 배드민턴보다 더 힘들어요? 더? 배드민턴보다 이것도 힘들어요? 비슷한데. 어. 아, 숨이 안 열렸어 이게. 레디. 밥 먹고. 레디. 레디. 밥 먹고. 레디. 어. 안 되면 다시. 디나이, 디나이. 오케이. 디나이, 디나이. 오케이. 샷. 리바운드 다시 안 넘어. 끝내라 슛. 다시 리바운드 슛. 다시 리바운드.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형님, 다섯. 시원한 물 드세요. 자, 물 먹는 시간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지금 다 좋은데 경기에 2분뿐이 못 쓰겠어, 이렇게 되면. 세력이. 어, 오케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2분. 아니, 강호동이 그래도 대강호동이 농구를 얼마 안 했다 그래도 2분 뛰어선 되겠어? 20분만 열리면 예. 오케이. 자, 다시. 강호동 수비! 자, 레디. 자, 리바운드! 그렇지! 오케이! 야. 자, 리바운드! 그렇지! 오케이! 야. 그렇죠! 야. 오, 잘했어, 잘했어. 바로 이 역할이야, 이 역할. 이승훈 선수가 이제 업령을 받아서 명을 받아서 상대방을 이제 잡는 역할. 그리고 이제 창민이. 이제 창민이가 공격에 공격. 정말 한 경기에 30점이나 40점을 넣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와. 그러면 나머지 일단 수비. 일단 여기 지역 하나, 여기 한 명. 그 다음에 지수 선수 여기, 그 다음에 존방 여기. 오케이. 자, 지역 수비 이렇게 섰어요. 지역 수비를 섰는데 자 자대요. 내가 수비 역할을 해볼게. 박스앤드원 수비 역할을 하면 드리블 쳐. 저기서 이쪽으로 치고 오면 야 창민아 이거 보는 거 있잖아. 나스. 야 창민아 이거 보는 거 있잖아. 나스. 재민아. 아이씨. 자, 이거 보면서.
야, 장민아 이거 보는 거 있잖아! 나 재민아! 야, 이거 보면서? 야, 이거 보면서? 야, 뭘. 진짜 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블 치고 오는데 이 사람이 볼 못 잡게 하면 돌아갈 거라고. 그러면 돌아가 봐요. 돌아가 봐요. 그럼 간다 간다 얘기해 주고, 간다 간다 얘기해 주고, 도와주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못 가, 못 잡게. 아. 거기 또 체크해 주고, 또 못 잡게. 아, 패스 봐라, 장민아.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아예 볼을 못 잡게. 드리블 이리로 치면 이 사람이 나오고 자기 위치대로 나오기. 아. 자기 위치대로. 자, 손 들고. 자,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못 죽게, 못 죽게. 자, 오면 여기 오고. 네, 오케이. 네. 간다 간다 좀 도와주고 또 여기 오면 누구 나와야 돼? 여기 아, 존박 나오고 아, 이제 터지고 이제 터지고 붙이고 신경 쫓아가 여기 많이 백맨 있으면 아 짜증날라 그래 맞췄습니다. 아 거기 거기 아 둘이 미친 개 같아 미친 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는 거고 오케이 좋아 이렇게 좀 천천히 지금 이제 또 주고 마이 오빠 또 여기까지 오고 마이 오빠 또 여기까지 오고 창민아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일로 와 창민 일로 와 볼 잡고 자 끝까지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아니 없어 드블 치고 오면 내가 눈 풀렸어 형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 진짜 괜찮아? 파이팅! 오케이 자 내가 네가 쫓아가는데 지원이가 갑자기 네. 막아버렸잖아 네. 볼 잡고 자 끝까지 따라가 따라가야 돼. 빨리 가서 내 수비를 놓치지 않고. 왜냐면 잠깐 우리 동료들이 도와준 거지 영원히 도와주지 않는 거니까 빨리. 아. 늦더라도 빨리 가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 끝까지. 네. 오케이. 물고 때려. 네. 자. 이게 뭐야? 퀴즈. 퀴즈 쓰구나. 마이클 조던 등번호 몇 번이야? 역사가 있네요. 등번호가. 23, 45, 9, 5, 12 로또나 하나 사야 되겠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마이클 조던 정말 팬이거든요 마이클 조던 번호 정말 경매 자 마이클 조던 2만 원부터 시작할게요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없어요? 다른 경쟁자 경쟁자 없으면 낙찰 마이클 조던 부담 장미리 마이클 조던 괜찮아? 네. 저는 괜찮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 번호 얘기해 보세요 각자 등번호 아런 아이버슨 저도 마이클 잭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이클 잭슨? 아니 마이클 잭슨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죠 그리고 마이클 조던도 좋아하고 스카리 피핀을 너무 좋아해서 피핀 피핀 닮았어 너 아 피핀 닮지 않았어 저거? 닮았어. 조금 이미지 있다니까? 제가요? 어! 어디서요? 조금 좀 길다나 이거 느낌 있어. 아 그래요? 피펜이 몇 번이야? 33번. 희미하게 있다 얼굴에. 33번. 저는 33번 하겠습니다. 무슨 피펜의 디플레 이미? 스카티 피펜. 스카티 피펜. 네. 아 매력적이었어. 호동이 형은 데니스 로드맨 등건 어때? 오 데니스 로드맨이요? 나 근데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데니스 로드맨. 최근에 별로야. 데니스 로드맨이 많이 바꿨나 보다. 시카고 불스 때. 야, 시카고 불스 때 93. 지금은 10번인가 본데요? 그 당시 현역 시절 때 91 아 여깄다 시카고 불스 91 저번에. 비밀이 있어 이게 막 등번호에 형 91번 어때? 코트 앞 시카고 불스 아니면 나 그것보다 나 그거 하면 안 돼? 슬랜더 그 저기에요 채치수 그 번호 아 나 채치수보다 채치수로 해가지고 나 솔직하게 나 동구 선수 제일 친한 사람이 있거든 누구야? 서장훈 네 장훈이가 센터잖아 반갑습니다. 전 농구선수 서장훈입니다. 근데 장훈이의 영혼을 내가 받을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농구선수 닥터 제이. 줄리어스 어빙. 영구 결별인데 써도 돼? 영구 결별, 결별. 그럴 수도 있죠. 영구 결별이라고. NBA에서 절마 저희를 수송하겠어요? 영구 결별, 결별. 드와이트 하워드, 예, 슈퍼맨, 드와이트 슈퍼맨. 하워드. 드와이트 하워드. 드와이트 하워드. 드와이트 하워드. 아니 이게 여깄다. 농구 번호는 두 자리만 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동호인들은 의미 있게 막 자기가 막 뭐 하던데요?
2000번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12번? 1900 몇 년 자기 연습들이고 공원들은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줄리에는 하워드 12번입니다. 12번. 네. 오, 아까도 12번 얘기했는데? 저는 그럼 그 선수들의 의미 있는 번호 말고 제가 의미 있는 번호 1번 할게요. 그냥 뭐 1승이라도 저희 하자. 좋다. 네. 멋있다. 그러면 우리 창민이. 저는 그 외곽 슛 좀 더 잘하라는 의미로 저는 허재. 스티브 나쉬. 아니면 그 슬램덩크의 정대만 등번호 할게요. 누구? 정대만. It's a cartoon character. 수근이요? 나한테 진짜 160으로 해주세요. 왜 기대나요? 아니 두 자리 이상 안 된다. 두 자리 안 된다잖아. 나 제안 있어 제안. 네. 내가 제안 하나 할게. 네. 수근 씨는 너무 빨라서 안 보이는 사람 0번. 00. 안 보이는 거 너무 빨라서. 영영 안 보이고. 영영 안 보이고. 야, 진짜 안 보이고. 야, 보여야 되는데. 영영 같은 팀이 안 보이고. 안 보이는 사람 영원히 안 보여. 지석이 형. 난 아까 20초. 계속 23번 했잖아. 저는 뭐 그분한테 민폐만 아니라면 우리 코치님의 영혼을 담아서 우지영 코치님 등번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육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 우리 코치님을 좀 상징하는 번호 하나쯤은 좀. 우지원 선수 10번. 10번. 와. 제가 그 사커도 10번이거든요. 그럼 주장을 좀 정해주십시오. 10번이 있어 농구도? 주장은 만장일치입니다. 구단주 역할까지 다 예. 하시는 걸로. 반대하시는 분만 손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는 박지정이 주장과 구단주가 되는 게 싫다! 상황 되시면. 손 드셨으니까 확정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주장 제이야. 자, 전체 열중 시작! 주장이자 우리 동네 예체능 농구 구단주로서 예. 이만한 강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명이 잘하는 농구보다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조직력이 뭔지 보여줄 수 있는 농구로 꼭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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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장님, 예. 혹시 저희가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1승하는 날은 제가 쏩니다. 1승하는 날은 제가 쏩니다. 야! 우리 팀에 구단주제! 거기 볼 잡아, 거기 볼 잡게. 거기 볼 잡아, 거기 볼 잡게.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슛! 리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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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왜 이렇지? 슛! 리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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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팀은 이렇게 있을 때 뛰어들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래. 높이를 이용하는 거니까. 오케이. 네. 오케이, 굿잡. 줄리엠아 강함 되죠, 저는 생에. 줄리엠아. 그쪽만 견제. 서로 밀고를 잘해야 돼, 서로. 자, 오케이, 고! 자, 스톱! 잘해야 돼. 진짜로 이때부터 공격 연습이라. 너무 나가지 말고, 오케이. 고! 성공! 자, 스톱! 자, 일로 따라와, 따라! 자, 일로 따라와, 따라! 마, 나! 오케이. 간다, 간다, 가. 그렇죠! 가. 그렇죠! 여기 어느 지역이야? 센터! 오빠 생각 보면 잠깐만 막혀서 오빠 올 때까지만 하고 갈 거예요. 그래요? 아. 화이팅! 자 여기 여기 가운데 오, 자 여기 여기 가운데 오케이 굿샷 자 여기 여기 가운데 오케이 굿샷 어떻게 맞아요? 좋아. 수근 오빠 가! 다시 빼고 뒤로 빼고 돌아가 반대 돌아가 하이 들어가 올라가 강호동 리바운드
이거 멋있었다. 아까 저희 두 분 연습한 게 성공됐어. 센터의 역할 좋았어. 오케이, 공격에서 한 번 더. 자, 지금 아까 제가 거짓말을 갖다가 저와 함께 달려가는 거야? 지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못해. 이 정도 하는 건 진짜 대단하죠. 아, 나 지금 저 실망하지 마. 자, 3분간 휴식! 근데 우리 수비할 때 말을 안 해서 더 우왕좌왕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혜정 선수가 잘하고 저도 반대편에 좀 자꾸 얘기를 해주게 되거든요. 이게 지역 수비는 뒤에 눈이 없어서 우리 상대편 공격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도와줘야 돼. 호동 오빠가 얘기 많이 해주셔야 돼. 특히 뒤에 있는 사람들. 뒤에서 잘 보이니까. 그러면은 코치가 좀 선창을 해주고 나머지가 전부 따라하게. 자, 리바운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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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 코너! 코너! 자, 놀라! 박사 공수부 천재, 여기까지 올라와서. 자, 지금 저 이수건 포인트 가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센터. 자, 바이바이바이.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 슛. 나이스. 바이바이바이. 슛. 나이스. 오케이. 그 다음에 포인트 가드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는 그렇지. 그렇죠. 오케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됐다. 타임아웃 선수의 권리에 이건 권리. 자, 이번엔 이승훈 포드. 포드. 이렇게 하는가요? 네, 이렇게 어깨에다 손. 네. 빠져. 자, 간다, 여기 간다. 자, 간다, 여기 간다. 야. 바이. 오케이, 올라가, 여기. 한 명만 맞아. 슛! 한 명만. 페어플레이. 네. 오케이, 굿! 굿샷! 오케이, 굿! 굿샷!
하나 잡았다 하면 오늘 연습 끝. 오케이. 예? 예? 리바운드 하나 잡으면 연습 끝. 아, 리바운드 아니, 강호동 선수가 리바운드 잡으면 연습 끝이야. 그럼 내가 그걸 원한다는 거죠, 팀에서는. 형, 할 수 있어. 공격 리바운드. 공부만 하나 오면 돼, 리바운드만 하나 오면. 자, 야, 수비 수리 여기. 자, 야, 수비 수리 여기. 오케이. 야, 리바운드 수비 여기, 저, 저, 수리. 오케이 샷하고 이제 오케이 샷하고 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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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리바운드 강호동 리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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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니까 모르니까 자, 라스트 하나! 라스트! 뒤에서 얘기해줘, 뒤에서! 둘레 밑에! 예? 둘레 밑에! 예? 밀어줘, 밀어줘, 밀어줘! 예? 둘레 가, 밀어줘! 예? 둘레 가!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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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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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오케이. 아. 이거 수비가 이렇게 빨리 밀어줘야 돼. 자기 유치 없는 거. 이거 수비가 이렇게 빨리 밀어줘야 돼. 자기 유치 없는 거. 조던 그런 거 내려보내고 조던 안정.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조던 여기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는데 높은 기술이네요. 근데 망했어요. 망했어요. 결과적으로 자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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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올라간다 토끼 토끼 간다 올라간다 토끼 빨리 빨리 내려가 내려가 토끼 빨리 빨리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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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내려가 밑에 잘했어 잘했어 아 대박이야 아 대박이야 이거 그거 하나만 보기 거기서 조던이 거기서 아, 제가 로비치키 비디오를 모음집을 보여준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흉내를 냈다는 것은 아, 대단한 거야 아. 자, 볼 이렇게 하나 자, 볼 오빠 내가 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터킹, 터킹,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터킹, 터킹, 가보, 가보. 아, 나이스. 오! 아, 나이스. 오! 오! 리바운드. 리바운드. Attention! He's trying to get up. He shoots so good. The rebound, Luckenbill.